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완연한 여름 날씨입니다. 예, 제가 무대에 이렇게 서도 이렇게 이마에 땀이 이렇게 줄줄 흐르는 걸 보면 날씨가 상당히 더운 날씨입니다. 특히 감기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감기는 만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덥다고 창문을 열어놓고 자지 마시고 아침 저녁에는 기온차가 또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항상 건강을 지켜서 아름다운 노래 우리 한국의 트로트 FM 그걸 이어간 한국 가요방송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게스트, 우리 한국 가요방송 홍보가수예요. 예, 양명순 가수를 모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양명순 가수 모시겠습니다. 나오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양명순 가수님. 네. 예, 우리 시청자 인사 말씀 한번 해주죠. 예. 우리 양명순 가수님이 저기 청주에서 또 차를 버스를 타고 멀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오늘 또 아침에 몇 시에 올라오셨습니까? 마이크 드시고. 네. 한 9시 50분 차 타고 왔어요. 그렇죠. 예. 차로 몇 시간씩 이렇게 달려서 또 이렇게 오셨는데 예. 우리 한국 가요방송에서 우리 양명 가수는 제가 보기에는 대박이 터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런 것 예. 같아요. 예. 어떻게 대박이 터졌습니까? 뭐 사업이 잘 된다든가 지금 하시는 사업이 잘 되시든가 아, 하는 일이 잘 되고요. 예예예. 예, 예. 어. 그리고 이제 CD도 음반을 내서 또 한 장에 뭐 5만 원, 네. 10만 원도 받았다는 얘기가 되게 네네. 그리고 예. 이제 예. 이제 많이 예. 많이 이제 행사가 많이 들어와요. 예. 예. 그리고 어떤 분은 또 한 CD 두 장 해가지고 또 15만 원 줬다는 얘기가 들리고. 예예. 예. 그런 분들은 좀 이제 우리 양명순 가수를 참 사랑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예. 돈을 네. 떠나서 네네. 어쨌든 우리 양명순 가수의 타이틀곡 립서비스 네. 그다음에 이미시어 네. 이렇게 두 곡 타이틀곡을 가지고 네. 이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립서비스는 대박이 났습니다. 지금 전국에 난리가 났어요. 네. 예. 네. 그리고 이미시어는 신이시어 예. 네. 이렇게 해서 두 곡을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네. 오늘은 특별히 또 이제 우리 시청자분과 함께 하실 시간을 가진 거는 이제 메들리라고 네. 메들리 곡을 우리 시청자한테 네. 선보이기 좋으셨지 않습니까? 네. 이 메들리는 가수가 필히 네. 예, 구비를 하고 다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립서비스하고 이미시어 노래를 부르고 나서 네.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손님들이 와서 일어나서 막 춤을 춘단 말이에요. 무대 앞에서. 네. 그러면 앵콜송 앵콜 양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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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아 그러면 너무 느린 노래 부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나고 멋있는 노래를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메들리를 오늘 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네. 메들리는 원래 네 곡이거든요. 네. 네. 네 곡 중에서 환희, 네. 그다음에 네. 개나리 처녀, 예. 소양강 처녀. 네. 네. 처녀를 좋아하십니다. 처녀입니까? 내가 보니까 처녀신 것 같아. 맨날 처녀만 좋아하죠. 처녀는 시집을 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쁘게 봐주세요. 네. 언제 시집 갑니까? 아, 이제 나중에 좋은 사람 나타나요. 아니, 시집은요, 고무신탁도 네. 짝이 있다고 네. 어떤 분들은 엊그저께 내 아시는 분들은 쉬운 일곱 살인데 네. 그 시집을 갔어요. 쉬운 네. 일곱인 게 갔고 그 내가 아는 형님은 또 평생 동안 또 혼자 살다가 72살에 또 장가를 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뭐 나이에 뭐 그거 준하지 않은 것 같아. 그렇죠. 인생살이를 많이 역경을 겪고 경륜을 쌓고 또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추억을 담기면서 나중에 항원에 결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보다 항원의 결혼식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예, 해는 서산에 절하는데 사랑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네. 그렇지만 이 굵고 짧게 네. 짧은 그런 사랑. 네. 긴 사랑은 좀 답답해요. 네. 짜증나고 싸우기도 많이 하는데 네. 짧은 사랑은 싸움을 잘하는 것 같아. 네. 왜냐하면 싸울 시간이 없어. 네. 빨리 해도 모자라니까. 어쨌든 네. 우리 양명수 가수님이 한국 가요방송 오셔가지고 야, 그 항원의 결혼식도 한번 여기서 우리 무대에서 딴딴딴딴딴딴딴 아,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소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어디 뭐 적당한 뭐 상대자라도 있으십니까? 아이고. 예? 예? 예. 내가 보기에는 좀 갑자기 생기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왜냐면 인연이라는 게 아유. 불교에서 500년, 기독교에서 300년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는
500년의 그 역사가 다 한 것 같아. 네. 우리 양명순 가수. 가요방송. 네. 그래서 이제 그 인연이 닿게 되면은 이제 갑작스런 그런 이제 이렇게 연이 맺어지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어쨌든 우리 양명순 가수님 이렇게 멀리서 오셨는데 딸이 또 우리 시청자분들 선물 노래 또 보내드리고 메들리 보내드리고 또 내려가셔야 되잖아요. 네네. 예, 예. 어쨌든 바쁘신데 이렇게 여름의 무대에도 이렇게 우리 한국 가요방송을 사랑해 주시고 또 애착해 주시고 우리 양명순 가수 많이 사랑해 주세요. 또 대박나게 또 여러분들이 많이 경청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립서비스 님이시여 타이틀곡이고 오늘은 메들리 이 곡으로 환희 개나리 처녀 소양강 처녀 우연히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